이번에는 썸네일 만들면서 마지막으로 넣을 텍스트를 만들어 볼 건데요. 이 포토샵에서 텍스트를 만드는 방법은 여기 왼쪽에 있는 이 텍스트 박스 툴 문자 도구를 이용해서 텍스트를 만들어 그리고 포토샵 그리고 썸네일 만들기 이런 식으로 만들고 글자의 크기를 키워주신 다음에 폰트는 에스코어 드림에서 제일 두꺼운 에스코어 드림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렇게 텍스트 폰트와 텍스트 크기를 정해주신 다음에 이제 텍스트에 대해서 디자인을 해줄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 텍스트가 썸네일의 제목을 쓰기에는 너무 눈에 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썸네일에서 이 텍스트를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디자인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여기 이 레이어를 더블 클릭했을 때 이렇게 레이어 스타일이라고 뜨는데요. 여기서 뭐 팩이나 뭐 드롭 쉐도우나 그리고 그라디언트 오버레이를 눌러서 이 텍스트에 그라디언트를 적용시켜주는 방식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디자인을 해주고 확인을 눌러주시면 여기 있는 이 텍스트에는 레이어 스타일의 효과가 적용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 효과를 끄시면 원본의 텍스트는 이렇게 흰색 단색의 텍스트였지만 이 텍스트에다가 이 스로클을 적용시켜주고 뒤에 있는 이 섀도우 그림자를 적용시켜주고 안에 내부에 그라디언트를 넣어서 이런 식으로 그냥 썼을 때보다는 훨씬 더 좀 눈에 띄는 이런 식의 텍스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텍스트를 조금 더 눈에 띄게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식으로 텍스트의 디자인을 더 넣어줄 수도 있고요. 이제 이렇게 텍스트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한 텍스트를 Alt를 눌러서 복사를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 대한 수정도 이런 식으로 텍스트에 대한 수정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색상을 복사해서 다른 색상에다가 적용도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텍스트를 수정해주고 텍스트의 분위기에 맞게 이 스로크도 색상을 바꿔줄 수 있고요.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눈에 띄고 이쁜 썸네일을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앞에 있는 글씨가 되게 눈에 띄게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백을 흑백으로 만들어주고요. 이제 인물의 스트로크가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인물 스트로크에 흑을 좀 줄여주고 이런 식으로 썸네일의 인물과 이 텍스트에 좀 더 집중이 되게 만드는 뭐 이런 식의 방식으로 썸네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